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버드대 명언 30가지 어떤 명언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두 번째,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세 번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네 번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다섯 번째,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여섯 번째,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일곱 번째,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 여덟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고 내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라. 아홉 번째,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열 번째, 꿈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당신은 왜 팔을 뻗지 않는가? 열한 번째, 졸지 말고 자라. 열두 번째, 성적은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과 비례한다. 열세 번째,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열네 번째, 지금 헛되이 보내는 이 시간이 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겠는가? 열다섯 번째,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열여섯 번째,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열일곱 번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열여덟 번째,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열아홉 번째,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스무 번째, 남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볼 수가 있다. 스물한 번째,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스물두 번째, 시간은 간다. 스물세 번째,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스물네 번째,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놀자. 스물다섯 번째,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다시 뛰어야 한다. 스물여섯 번째,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다. 스물일곱 번째, 학벌이 돈이다. 스물여덟 번째,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스물아홉 번째,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자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서른 번째,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 중에 저는 평소에도 좋아하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이 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총 30가지 명언이 있는데 익숙하게 좀 알고 있었던 명언들이 거의 한 반절 정도 맞아. 되고 처음 듣는 것도 있는데 뭐 꼭 굳이 하버드를 안 가더라도 이렇게 알아두면 뭐 일상생활에서 많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툭툭툭 나를 툭툭 찌르는 느낌? 오늘은 하버드대의 명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